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 영상은 금전지원 없이, PPL 없이 한 제품 한 제품 제가 골라서 브랜드 요청을 드려서 받아서 진행된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리뷰를 위해 미리 생산해주신 몇몇 브랜드 분들께도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는 조금 더 서둘러서 준비했습니다. 티셔츠 그리고 10번 세탁 후 변형이 되었는지까지 함께 보실 건데요. 자, 그러면 티셔츠 특집 첫 번째 수피마 티셔츠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먼저 이번 수피마 티셔츠는 면백 수피마 티셔츠는 아니에요. 면백이나 혼방사나 각자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정답은 없습니다. 수피마는 면의 캐시미어라고 많이 불리는데요. 상위 1% 높은 등급의 면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피마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찰랑찰랑 우아한 원단이 나오는데요. 특히나 마찰에 강해서 보풀이나 필링 현상이 없어서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주시고 계셔요. 하지만 수피마 티셔츠는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상상하시는 기본 면 티셔츠보다는 살짝 얇게 나온다는 점은 미리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의 길이감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한 수피마 분들의 특징을 이렇게 짧게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올해에도 제가 집에서 직접 세탁을 해왔는데요. 세탁 후 변형을 보기 위해서 동일한 사이즈 같은 티셔츠로 한 벌 더 지원받아서 세탁을 진행해봤습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 일단 세제를 넣고요. 전원을 켜시고 표준 세탁으로 갈 건데요. 헹굽은 자동으로 두 번이 설정으로 되는데 두 번 정도 헹구시는 걸 추천드려요. 탈수는 중간 단계로 물온도는 냉수, 찬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빨래입니다. 첫 번째 빨래 끝! 두 번째 빨래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빨래예요. 세 번째 빨래입니다 여러분. 이야!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빨래입니다. 다섯 번째요. 빨래 2일차입니다. 다섯 번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보세요? 여섯 번째. 딱 네 번이나 남았어. 일곱 번째 빨래입니다. 안 끝나. 어머니가 빨래를 해주신다면 어머니한테 잘해야 돼. 아이고, 찌! 아이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이, 너무 얻어줄까 봐. 여덟 번째. This is my ninth time doing t-shirt laundry. 아홉 번째 말렸습니다. This is my tenth time doing the laundry. 마지막 알겠다. 빨래 끝! 요 방법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하지만 만약에라도 오래오래 애껴 입고 싶다 하신다면 저는 울코스, 찬물, 탈수 과정은 약하게 거기다가 섬유유연제도 조금 넣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물론 요즘 티셔츠들 변형 수축을 잘 잡아서 나오긴 합니다. 세탁 후 1, 2cm 늘어나거나 줄어나거나 하는 점은 여러분 평상시 생활하면서 늘어나거나 온도 때문에 좀 줄기도 하니까요. 세탁 후 1, 2cm의 차이는 별거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세탁 후 원단이 하나도 안 상하는 원단은 없습니다. 뭐 세탁기 안에서 막 지들끼리 막 섞이고 막 비벼도 되고 막 비벼 막 그렇게 되는데 안 상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오늘 빨래 후 원단의 마모 정도, 상함 정도와 넥라인 변형 정도에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축률도 보긴 했어요. 자, 첫 번째 수피마 티셔츠는 엘무드의 신상인데요. 소재는 면 폴리 혼방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면백 티셔츠를 제외하고는 면 함유량이 제일 높았습니다. 수피마 치고 20수 정도면 굉장히 두툼하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수피마를 입고 싶기는 한데 나는 툭티가 조금 많이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께는 요 제품이 그나마 안전한데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라도 신경이 쓰이신다면 니플밴드 꼭 붙여주세요. 터치감은 수피마 면이니만큼 굉장히 부드럽고 찰랑찰랑 매끈한데요. 아무래도 면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준비한 제품군들 중에서 면 느낌이 많이 나는 티셔츠였습니다. 게다가 많은 수피마 티셔츠들이 안쪽에 살에 닿는 원단감을 폴리사로 해주는데요. 엘무드에서 쓰인 폴리에스터 원사는 에어로쿨이라고 해서 속옷에도 많이 쓰이는 폴리 원사인데요. 특히나 흡습성이 좋고 살에 닿는 쿨링감이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 입었을 때 시원하더라고요. 넥라인은 적당히 넓은 립으로 목에 조임이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8개 컬러로 출시가 되었는데 제 픽은 요 세 컬러입니다. 세탁 후 총정과 품을 저희가 직접 재봤는데요. 그리고 티셔츠는 세탁 후 어떻게 말리냐에 따라서 수축 변화가 좀 있기 때문에 1, 2cm 정도는 여러분 입다가 늘어나고 줄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엘무드는 총정과 품이 살짝 아주 조금 줄었는데요. 엄청 신경 쓰지 않고 10번의 세탁을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건 티셔츠 세탁 후 원단감, 세탁 후
후 만져봤을 때 촉감이 엄청 바삭해지지 않아서 놀랐어요. 넥라인도 그대로 제 기준, 여러분께서 잘만 펴서 말려주신다면 다림질 안 하고도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티셔츠일지언정 스팀이나 다림질을 주는 거를 추천드리기는 해요. 많은 분들께서 이거 막 몸의 온도로 막 체온으로 펴지지 않나 하는데 스팀 주면 다시 원단감도 좀 더 부드러워지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면 혼용률이 높기 때문에 구김은 어느 정도 있다는 점은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다음은 소버먼트의 수피마 티셔츠입니다. 일정이 좀 밀리시고 해서 제가 쫄라서 받아냈어요. 그래서 사이즈를 스몰밖에 못 구한 점은 죄송합니다. 소재는 면 폴리 혼방인데요. 두께감 자체는 엘무드와 굉장히 비슷한 두께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자기주장 강한 분들께는 엘무드 이 제품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이 티셔츠도 부드럽고 매끈 찰랑거리는데 아직까지 면 느낌이 많이 나는 제품이었어요. 그런데 앞서 보셨던 엘무드와 차이점이 있다면 뭔가 좀 더 촘촘 빽빽하게 짜여진 느낌이라서 조금 각이 좀 더 서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주 살짝의 체형 보완, 정말 조금 체형 보완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소버먼트 또한 안쪽에 쿨링감이 느껴지도록 폴리사를 사용해줬더라고요. 작년에 소버먼트에서 출시했던 수피마와 넥라인이 크게 좀 달라졌다고 해요. 적당히 넓은 립 처리로 되게 깔끔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컬러감 또한 샘플밖에 못 구해서 한 가지 색상밖에 못 구했는데요. 미리 스와치를 받아서 제가 고른 컬러 픽은 바로 이 제품들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컬러는 샘플이라서 드랍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댓글 반응이 좋으면 출시해주신다고 하네요. 세탁 후 품은 그대로 총장이 1cm 정도 늘어났는데요.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 게다가 좀 짙은 컬러감의 티셔츠이기 때문에 물빠짐까지 걱정을 했는데 물빠짐이 많이 없었습니다. 원단감의 부드러움 또한 잘 유지돼서 살짝의 바삭함 정도만 느껴졌고요. 이 제품 또한 그대로 잘만 펴서 말려주셨다면 그대로 입고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쫄라서 받아낸 보람이 있네요. 다음은 랩12의 수피마 티셔츠인데요. 소재는 면 폴리 혼방인데 이전보다 살짝 얇아집니다. 수피마 티셔츠들은 되게 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점은 꼭 감안해주시고 걱정되신다면 얇은 니플밴드 추천이요. 이 제품 또한 면이 느껴지는 매끈 찰랑 부드러운 원단감이었고요. 살이 닿는 안쪽에 쿨링감 있는 폴리 원사를 사용해주셨습니다. 미세한 차이로 오늘 준비한 제품군 중에서 가장 넓은 립 처리 넥라인이었는데요. 조임 없고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간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차이가 있었다면 다른 티셔츠와는 달리 어깨 쪽을 보시면 체인 스티칭 처리가 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내구성 좋게 잘 잡아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뒤집어 까서 보시면 이렇게 겨드랑이 쪽에 데오드란트 테이프가 빡! 냄새 걱정까지. 6가지 컬러로 출시되었는데 제 픽은 이 컬러들이었습니다. 세탁 후 정말 아주 미세한 차이를, 이거는 잡아낸 제가 죄송하네요. 세탁 후 터치감적으로도 살짝 바삭해진 거 말고는 필링이나 보풀 현상 없었습니다. 넥라인 또한 세탁 후 변형이 없어서 그대로 잘 펴서 말려주셨다면 입고 바로 나가셔도 될 것 같지만 다림질 추천드리기는 해요. 뭐 여러분들의 몸의 온도로 충분히 펼 수 있을 티셔츠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인스타일런스의 수피마 티셔츠인데요. 소재는 면 폴리 혼방으로 랩12와 굉장히 비슷한 두께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장이 강하신 분들이라면 니플밴드 추천드릴게요. 이 티셔츠 또한 수피마의 부드럽고 매끈거리고 찰랑거림이 느껴졌지만 조금 더 촉촉하고 쫀쫀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쿨링감 있는 폴리사를 사용해주셔서 입었을 때 시원합니다. 적당한 립 넥라인으로 목조임 없이 깔끔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워낙에나 리뷰도 많은 제품인데요. 무려 15가지 컬러로 진행이 되는데 제 픽은 이 컬러들이었습니다. 세탁 후 수축은 총장이 좀 짧아졌는데요. 말씀드렸듯 이 정도 차이는 입다가 늘어납니다, 여러분. 세탁 후 살짝 바삭해진 외에는 필링이나 보풀 현상 없었습니다. 넥라인 무너짐도 없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점점 폴리 혼용률이 높아지는 만큼 구김이 좀 덜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귀차니스트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폴리 혼용률이 높은 제품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어의 수피마 티셔츠인데요. 소재는 면 풀리 혼방사로 이전 제품들보다 아주 또 살짝 더 얇아집니다. 주장이 강하시다면 니플 밴드는 적극 추천드릴게요. 이 티셔츠 또한 부드럽고 찰랑 매끈하지만 조금 더 쫀득한 느낌, 아주 미세하게 수영복 같은 느낌이 나기 시작해요. 안쪽 원단감에는 살에 닿는 느낌이 쾌적하도록 폴리사 사용해주셨습니다. 넥라인 또한 적당한 립 넥라인으로 조임 없이 굉장히 단정하게 입으실 수 있었어요. 투어에서도 무려 15가지 컬러감을 내주셨는데요. 인사일런스와는 조금 다른 컬러 베리에이션으로 내주셨는데 사장님들 다양한 컬러감들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최애 픽은 요 컬러들입니다. 10번의 세탁 후 수축 정도예요. 아니 어떻게 다 살아남냐고. 뭐 엄청 노력을 해주셨겠죠. 투어 제품 또한 살짝 바삭해진 거 외에는 넥라인도 멀쩡하고 다 살아남았습니다. 속상해 하면 안 되는데 속상하네요. 스토커즈. 자, 다음은 더 니트 컴퍼니의 수피마 티셔츠인데요. 소재는 면 폴리 혼방사로 투어 제품과 두께감이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장이 강하시다면 니플 밴드 추천드릴게요. 이 티셔츠 또한 매끈 부드럽고 찰랑거리고요. 투어와 조금 비슷하게 약간의 쫀득쫀득 수영복 같은 느낌이 있어요. 살에 닿는 안감은 쿨맥스 폴리사로 여러분이 닿았을 때 시원하게 해주는 처리를 해주셨더라고요. 적당한 립 넥라인으로 여러분께서 목조임 없이 입으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뒤집어서 보시면 겨드랑이 데오드란트 테이프. 더니컴 또한 무려 15가지 컬러로 진행이 됐는데요. 앞서 보셨던 제품군보다 좀 더 화려한 상큼한 컬러들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만약에 좀 더 상큼한 색감을 찾으신다면 더 니트 컴퍼니일 텐데 여러분들의 취향을 고려해서 제 베스트 픽은 이 제품들이었습니다. 10번의 세탁 후 총장이 조금 줄었는데요. 요 정도는 생활하면서 다시 늘어나기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빨래 후 조금의 바삭함은 느껴졌지만 넥라인도 깔끔하게 그대로 유지됐고 잘 살아남네요. 여러분들께서 얇지만서도 왜 자꾸 수피마를 찾으신지는 알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자바나스의 수피마 티셔츠입니다. 소재는 면 폴리 스판덱스 혼방사예요. 스판덱스 때문에 좀 더 쫀쫀해져서 살짝의 수영복 같은 느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두께감은 랩12와 가장 비슷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50수를 사용했지만 이렇게 좀 더 두껍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스판덱스가 들어가줘서 동일 두께 대비 힘이 살짝 느껴지는 원단감이에요. 그래서 미세한 체형 보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터치감은 매끈 찰랑 부드럽대 투어 제품보다 조금 더 수영복 같은 느낌이 나기는 하지만 이질감이 느낄 정도는 아니에요. 살에 닿는 안감은 폴리사 사용으로 쾌적한 시원한 냉감을 줍니다. 준비한 제품군들 중 좀 얇은 넥라인 처리로 조금 요걸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깡패이십니다. 14개의 컬러가 지금 출시가 되어 있는데요. 5월 초쯤 11개 컬러를 추가적으로 내서 무려 25개! 그래서 제가 고른 컬러들은 요 컬러들인데요. 5월 초에 입고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10번의 세탁 후입니다. 아, 이제 말해서 뭐합니까? 오늘 티셔츠들 다 살아남았어요. 막 돌렸는데. 아무래도 폴리 스판덱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세탁 후 바삭함이 좀 많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요 제품은 스팀 안 주시고 그냥 입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부터는 작은 디테일 있는 수피마 티셔츠예요. 247 시리즈 제품인데요. 소재는 면 폴리 폴리우레탄 혼방으로 약간의 수영복 같은 질감이 있긴 합니다. 두께감은 자바나스보다 아주 조금 더 얇게 느껴지긴 했어요. 티셔츠 또한 부드럽고 매끈 찰랑찰랑하되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수영복 느낌이 있으나 또 이질감 있는 편은 아니에요. 살에 닿는 안감 또한 풀링감 있는 폴리사로 처리해주셨고요. 준비한 제품군들 전 얇게 처리된 넥라인인데요. 그래서 요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제품의 디테일은 가슴 쪽에 포켓이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요거 때문에 좀 더 캐주얼한 맛이 나고 디테일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니플 패치가 만약에 하나밖에 안 남았다 하신다면 포켓 때문에 니플 패치 하나만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나더 컬러 깡패예요. 17컬러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중 제가 캐주얼한 포켓을 생각하면서 추천드린 컬러는 요 컬러감들입니다. 10번의 세탁 후 수축 정도예요. 이제 말 안 할 거예요. 다 살아남았어요. 이 제품 또한 자바나스처럼 세탁 후 바삭함이 좀 적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포켓으로 니플밴드 하나만 붙여도 되는 시원한 수피마 티셔츠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커즈.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일코르소 수피마 티셔츠인데요. 유일하게 수피마 면 100 티셔츠입니다. 얇은 50수 수피마 원단을 이중지로 사용해줘서 도톰의 지대 실키함은 유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두께감적으로는 엘무드 제품과 가장 비슷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장이 강하시다면 이 제품 괜찮을 것 같습니다. 터치감은 수피마 면 100이라고 해서 텐션감이 아예 없진 않더라고요. 좀 뭔가 쫀쫀하고 짱짱했습니다. 부드럽고 찰랑거림 또한 있었고요. 넥라인은 247처럼 얇게 처리됐고 목 조임이나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이 제품은 좀 디자인 요소랄게 총상이 좀 길게 되어있고 옆 트임 디테일이 있어요. 그래서 단품으로 조금 오버하게 입어주시거나 레이어드용 티셔츠로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목 쪽에 일코르소 시그니처 디테일인 리베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작은 디테일들로 단품으로 입으시면 참 이쁠 수피마 티셔츠들인데요. 컬러 베리에이션이 4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컬러들은 요 컬러들입니다. 세탁 10변 후 변형 수축은 많이 없었지만 아무래도 면 100이다 보니 구김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티셔츠만큼은 스팀 다림이 꼭 써주세요. 여름에 구겨진 티셔츠 입고 나가서 뭐 입다 보면 펴지겠지. 이거 제발 한 번만 펴주세요. 진짜 5분도 안 걸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름 티셔츠 하면 떠오르실 브랜드들의 수피마 티셔츠를 좀 싹 모아서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티셔츠마다 터치감, 두께감, 작은 디테일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 마음에 드는 티셔츠는 요거겠다라는 정도만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길고 긴 영상을 함께 해주셨으니 이벤트 한번 따당합니다. 리뷰한 전 브랜드에서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는 수피마 말고 면 티셔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